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의식주라고 하지만 먹는 것, 음식이 첫 번째겠지요. 빵은 가장 기본적인 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밥과도 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빵이나 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소비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 더 낫다는 제품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스포츠나 문화상품, 여행과 레저까지 포함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한번 맛을 들이면 끊기가 어려운 것도 적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누리지 못할 때 상대적인 결핍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빵 이상은 무엇일까요? 재미와 의미를 주는 것, 쉼과 힘을 주는 것, 삶의 기쁨과 보람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먹을수록 허기지고 마실수록 목마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순절을 절제와 자숙, 희생과 극기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흔히 고기나 초콜릿을 먹지 않고 술이나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합니다. TV를 보지 않거나 SNS를 중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절제는 나름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인생의 덧없음,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향해 거듭 돌아서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을 버리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신 당신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